오늘 할 게임 리턴. 자, 지난 시간 우선 스토리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사무엘이라는 예, 이 인물이 그 다윗한테 그 이란성 쌍둥이인 다니엘과 그리고 어머니랑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실종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 실종 사건이 좀 이상하게 뭔가가 좀 꼬여가듯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종된 이유는 전혀 모르겠고, 실종이 되었다고 해도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갈피를 잡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그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서 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벌어졌는지, 즉 이제 과거 얘기죠. 예. 과거 얘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짐작해서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이 어머니가 이거 제 추측입니다. 이거 제 추측인데 환영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그 할아버지가 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집요하게 환영처럼 이제 노리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이거 아무래도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피날레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서 지난 방송 때 제가 방송을 이제 종료를 하게 되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좀 고집을 좀 하다가요, 그 아까 전에 그 잠깐만요, 예, 아까 전에 객실 세 번째 시절 객실 C8 쪽지에서 내용을 미루는 것으로 봐서는 요 여기에서 예, 이 그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 걸로 봐가지고는 이게 아무래도 이 걸음걸이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동안 이제 방송 종료하면서 좀 한 20분간 제가 예, 헤맸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헤맸었는데, 이 헤맨 부분에서 예,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 종료하면서 좀 눈 감고 예, 머리를 식혔는데, 아 이게 걸음걸이인가 아닌가 추측을 해보면서요 예, 오늘 한번 방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분들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후원도 예, 뭐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걸음걸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시작점입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위로 두 칸 그리고 일곱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위에서 두 칸 이렇게 해주면은 어? 아하, 이 부분만 발소리가 다르다. 판자 밑에 뜯어볼까요? 뜯어봐야죠. 자, 판자가 뚜껑식으로 되어있다고? 뚜껑에 대해 작은 공간이 있다. 공간 안에 뭐가 있다. 뭐지? 어? 뭐야? 뱀의 꼬리를 문다? 이거 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게? 반지라고 해도 뭐 반지? 이게 작은 게? 에이, 그럴리가. 장신구? 단추? 엄청 웃기겠는데, 이 웃기게 생긴 것이 아마 이 클리셰가 될 수 있겠죠. 예. 꼬리를 먹는 뱀. 자, 이상한 장신구 발견. 자, 그리고는 이제부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이렇게 세이브해놓은 거 있지 말고요. 이게 이 4년 전에 만드신 분, 제작하신 분에게 얘기해봤는데, 이 윈도우 10에 누가 지금 자꾸 이제 그러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자, 이걸 어디서 써먹는 걸까요? 이게 문제죠. 예. 이 장신구를 어디서 써먹어야 될지. 예. 아예 아니고요. 좀 밖으로 나가야 하나? 설마? 잠겨있고. 아, 이상구마워. 이게 보니까 아마 그거 같죠? 예, 이 장신구. 예. 한번 끼워봐야겠는데. 아하, 알맞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는데. 자, 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게. 어, 저기 쪽지 있다. 세이브 하고요. 항상 세이브 합시다. 예. 어, 보면 세이브 하는, 이게 진짜 많이 문제일걸요? 이게 그 진심인가? 자, 어머니 일기 봅시다. 자, 쌤이 이번에 어깨를 났다. 이번에 이제 마차주에서 놀다가 말 다리에 어깨를 맞았다. 아이고야. 아이고. 자, 당연히 어깨까지인 거 이외에는 이상이 없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 쌤이 다치는 것이. 사무엘 의미하는 거죠, 쌤이. 자, 자꾸 쌤이 다치자. 그래서 하인들에게 쌤을 잘 가르치라고 했다. 언제나 밖에서 놀 때도 늘 하인들이 곁에 있게 했다. 쌤은 당연히 매우 싫어한다. 어? 과거범이네요. 예. 도련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자, 그러다가 다치게 하면 제가 혼난다고요. 어, 난로 속에 있었네. 으! 하면서 왜? 아!
도련님, 나도 그만 따라다녀. 그치만 마님께서 도련님 잘 감시가 아니면 잘 돌봐달라고. 저리 가! 자꾸 따라다니지 말란 말이야. 이런 싫어하는 거 당연히 싫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도련님, 자 윌리엄이랑 아버지인 거 보죠. 예. 여보, 쌤을 기숙학교에 보낸 남자네, 미안해. 여보, 쌤을 기숙학교에 보내는 거 말이오. 역시 끝까지 반대하고요. 아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쌤을 학교에 보내게 해주세요. 거기서 새 친구들과 공부하기 좋겠어요. 놀랐군. 며칠 전만 해도 반대하더니. 사람의 마음 쉽게 바뀌는 사람의 마음 쉽게 바뀌는 법이죠. 쌤, 들었지? 이제 새 친구도 공부해야 해. 엄마. 자, 이렇게 해서 종이 사이에 접힌 종이 껴졌는데 이거 찢어져 있네. 내가 가지고 온 거 맞은 건가? 자, 두 개 찢어진 종이 아기가 맞는 거. 아까 그 찢어진 부분이죠. 그 부분인 건데요. 자. 사무엘이 계단에서 떨어졌다.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흘렀다. 많이 놀란 모양이라 한참 우는 걸 겨우 달래줬다. 여기까지였죠, 지난 방송 때. 그쵸? 예. 이 밑으로 새 내용인데? 자. 하인들이 말하기에 계단에 기름이 칠해져 있다. 이거야. 왁스겠죠? 예, 분명. 사실 난 누가 그런지 알고 있다. 어? 누가?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말이 안 해요. 예. 데니?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개살이 물이 흐르고 있네. 설마? 아니야. 이거 물이 아니라 기름? 데니가 흘렀나? 이 녀석 치우지도 않고. 그러다 밟고 미끄러지라. 한에게 빨리 말해줘야겠어. 아하, 이 말하는 과정에서 아마 쌤이 넘어졌네요. 아하, 이런 일이. 기름을 계단에 흘린 건 데니였다. 일부러 거기 기름 부은가? 아니면 그냥 실수로 흘린 걸까? 그럼 기름을 뭐하러 가져온 거지? 나중에 데니를 불러 얘기했다. 저, 데니, 네가 계단에 기름 흘렸니? 저, 데니 아무 말 없어요. 데니, 엄마는 다 봤어. 데니, 설마? 아니, 실수인 거지? 나중에 치우려 한 거지? 저 아무 말 없어요. 데니? 죄송해요, 엄마.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니, 사무엘 도련님께서 잘하세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데니. 그 후로 쌤에게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 아하,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사고가 계속 일어난 거 보면 아무래도 데니가 뭔가 저지른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말에 어깨를 치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맹결이 물리고 쌤은 계속 다쳤다. 몸에 상처가 계속 난다. 이 사람도 그때가 데니 늘 밖에 있었다. 늘 집에만 있네, 아이가. 허허. 아무래도 이 다니엘, 데니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하네요. 이상한 거 데니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떨어지고 그 다쳐도 말에게 치면 피부가 까진 걸 보면 끝나지 않을 텐데. 성인 남자가 감당 못할 맹렬히 물렸는데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뭐지? 대부분 사고도 자칫하면 생명이나 몸이 지져주는 것들인데. 자꾸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사고에 크게 다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게 다 과연 우연을 치부될 수 있는 건가? 쌤, 혹시 너에게도 뭘까요? 아니지, 사무엘. 호호. 자, 그리고 1층 복도로? 뭐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좋아, 왜 여기 있는 걸까? 이제 세이브해도록 합시다. 분명 이 사람 객실 A쪽인가? 예, 그쪽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지? 자, 주방 열쇠 남쪽? 주방 열쇠 남쪽이면은 저택 주전방에서요. 주방 열쇠면은 아하, 요 위치를 얘기한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가보죠. 자, 이 열쇠를 열어서 뭐야? 열쇠가 안 돌아가다? 아우, 깜짝 놀랐냐? 열쇠가 부러져? 열쇠 반쪽이 구멍 안에 들어가 버렸어. 어쩌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볼까요? 뭐야, 그래도 부엌 가는 문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니 상관없어요. 하이디 고생하자. 아하, 그 옆에 있던데. 뭐야? 어쩌죠? 애인의 반지를 부엌에 두고 왔어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다니까 내일 일어나서 찾지 그러나. 그렇지만 신경 써서 밤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부님께 부엌을 열어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 그거 힘들 거야. 아 죄송합니다. 예. 유부님은 그런 사적 일을 열어주지 않을 거거든. 아, 아이 할 수 없구만. 이걸 빌려주겠네. 이거 왜 아저씨가 가져주시고요? 자, 뭘 줬을까요? 이런 집에 물건을 한두 개씩 시작하는 거든요. 어이구야, 이런, 야, 머리 좋으시네요. 예. 대신 비밀일세 하면서, 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잠깐 회상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의제 뭐 빠져있고 있어요? 예. 이건 하면서 락픽! 아하, 락픽. 설마 아까 그 하이에 가지고 있던 게 이거였나? 집사에게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부탁해야겠어. 이 상황이 해결된다면. 자, 그랬죠? 예. 어? 뭐야? 쪽지? 자, 봅시다. 뉴스! 뭐? 잠깐 뭐야? 뉴스? 이거 뭐야? 그냥 땡? 땡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 여기서 이제 락픽 예. 이용해야겠죠? 예. 자, 자, 한 번 더 써보자. 락픽 이용. 근데 락픽이 저기 될까나? 자, 어 뭐야 이거? 이것도 맞춰야 돼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맞춘 건가 설마? 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 그러면 뉴스하고도 뭐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아니야? 그럼 뭘 의미하는 거지 이게? 가만히 있어. 저 뉴스하고 뭔가 관련 있나? 잠깐 세이브하고요. 예. 뉴스 이게 뭔가가 있나? 이게 맞나 설마 이게? 아하 이렇게 한게 맞구나. 아하 아하 오케이 어휴 다행이네. 오케이 좋아. 어? 뭐지? 아 락픽 보내줬구나. 오케이 잠금 풀렸구요. 자 커맨드 루트니 어서오시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세이브 됐구요. 이게 자주 세이브 해야겠어요. 이거 그쵸? 예, 숫자가 적혀 뭐야 이거 964531? 964531 이거 기억 잘해야겠네. 그러면은 964531 아까 전에 거기죠? 예. 어? 뭐야? 인형이 아까 보셨어요? 분명 인형이 웃겼는데 요렇게 하고 있어. 홀리 크랩 설마 따로 오라는 건가? 갑과? 어? 어? 들어왔어. 오호 비밀번호식으로 바뀌었네. 이게 아마 그건가? 어 9 6 4 5 3 1 오 맞았다 이거. 저거 인형 어디 갔어? 어? 어? 어 인형?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여기로 내려가면 안 돼. 왜? 진실이 이 밑에 있어. 진실을 보면 안 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진실이 있다고 알려주더니 왜 갑자기 진실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오! 밀어! 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어허. 설마 이게 뭔가가 있나요? 일단 세이브 해놓고, 우선은, 예. 둘러보지 못한 것도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예. 제가 미스에 난 것들이라든지, 한번 봐야겠죠? 예. 진실이 밑에 있다라. 허허. 근데 절대 보여줄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또 튕겼네. 아 진짜 이거 제작하신 분 진짜 너무하시다. 아무리 4년 전에 만든 거라고 하지만은 그 혹시 윈도우 7만 그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미친다 이거.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진실을 알 때까지만이라도 예, 좀 더 예. 뭔가 빠졌는지 한번 뒤져봐야겠어요. 예.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제가 계속 지금 정말로 화를 내게 만들더라고 이게. 여기에서 뭐 얻을 만한 거 있나 이거? 상제 쪽지에서 이제 뭐야 마지막 향이 내려갈 때? 이게 지금 이 상자가 지금 그렇죠? 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힌트가 될 만한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근데 그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제 그 상자가 이제 문제인데 마지막에 내려갈 때 그게 더 의심스럽거든요. 대체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좀처럼 감이 안 잡힙니다. 객실 관리 시스템 한번 보더라고. 세 개의 객실이 있다는 비상 통로가 있다고 하죠. 비상 통로는 뒤쪽 문으로 해서 그럼 다시 1층 한번 내려가 보자. 아까 그 객실 쪽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잠깐, 좀 침대 중이냐?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 봤고요. 아까 제가 그 열려 있던 데 있잖아요, 뒷면에서 뒷부분에서 열렸던 데 한번 봐야겠어요. 여기 뭐 별거 없는데. 오케이, 여기서 잠금 풀렸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객실 A죠. 예. 객실 항상 비워놓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 잠깐만. 어라? 뭐죠? 자 언제부터 이런 구간이 하면서 그래 인연이 그런 구간을 하면서 자 A키를 놓고 토크가 플레이어 위치가 처음으로 돌아온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야 이거 진짜 이것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그 뉴트럴 전기했을 때랑 그거랑 똑같네. 아 진짜 미친다 이거. 아 이건 아니야. 다시 원래대로. 야 여기 세이브도 안 된다고 했어 이거. 미치겠네요 이거. 그나마나 좀 쉽네요. 네. 이렇게 된다. 자, 보자고. 이 인형은 대체 뭘 의미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저 고통하고 이 공간. 니가 만든 거야? 자, 이게 고개 끊었구나. 자기가 그랬다. 왜 그런 짓 한 거야? 뭐야? 보세요? 이 인형이 진짜 얼굴 같은데, 이거? 있어. 이 밑에 또 다른 진실. 진실? 니가 알고 싶어 하는 진실. 그리고, 그렇구나. 그럼 날 밑으로 내려가야죠. 아까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왜 막아? 시네! 죽으라고! 뭐? 그럼 안 내려가면 안 죽는다는 거야? 죽어. 장난치는 거야? 둘 다 죽는다고? 뭐 어쩌라는 거야? 진실 알면 곧 죽고 모르면 결국 죽어. 넌 죽어. 그니까 최대한 멀리 더 멀리 도망쳐. 안 그럼 죽어버려. 도망쳐!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이리 와. 어서 이리 와. 진실을 알아야지. 오, 이런! 안 그럼 죽어, 이리 와. 아하, 야, 꿈에서 있다, 그거란 말이야, 설마?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이 이런 상황인가 보죠, 지금? 지금 보세요. 도망가, 멀리 하면서. 아하, 이런! Holy crap!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까 죽을까 널 보내줘. 피가 다 뽑혀 죽을 거라고. 넌 오늘 위해 산 거야. 네 몸에 모든 피가 다 뽑혀서 죽을 거야. 어. 아하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아무리 이 인격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 어. 어 너는 죽어. 오래된 사람들이 네 피를 다 짜서 죽을 거야. 너도 그랬잖아. 나니? 오 인형이 사다 죽으라고. 죽는다고? 내가? 그렇지. 마음속 어딘가 그 말에 맞을 것 동의하고 있다. 아니야 그리웠어. 어째서 내가 하면서. 자 그러면은 어허 아무래도요. 예. 거기 또 그 상자 한번 가봐야겠네. 내려가기 전에 뭔가를 좀 대비를 해야 하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어. 어허 이렇게 가서 아까 전에 그 요 상자 있죠? 예, 볼까? 이거 마지막에 내려갈 때 할 때 이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떻게 열어야 될지 그것도 관건이에요 지금. 어. 어허 일단 3층 올라가야 하나? 오랫동안 잠겨있고 여기는 어. 여기 잠겨있고 여기 3층도 어떻게 하는 거야? 3층을 어떻게 뭐 살펴볼 때가 없나? 아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어. 아무래도 일단 밑으로 내려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시점에서는 어. 일단은 예. 이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볼까. 마지막 핵이 내려갔다 할 때 그 창고 아래 다시 한번 더 내려가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한번 가봐야지 그냥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일단 뭐 빠뜨린 거 없나 살펴보고 여기 달력이 있는데고 어. 저 옆에 뭐 아 맞다 여기 거기지 어 그 집사들이 있는데 어 일단 내려갑시다. 예. 자 지하 창고인데요. 자 오 인형이 이렇게 뭐 있다는 거지? 없네. 어 어 이병헌 좀 다른데 뭐지? 화이트 원에 적혀있는데 아닌 거 왜 이렇게 다르지? 어 이 녀석 피 어 순간 손에 힘이 풀려 벽을 놓쳤다. 으! 피냄새! 어! 저 이제 한여가 지금 예. 이제 과거 얘기죠? 예. 어? 누가 왔는데? 어? 데니네요? 분명 데니 맞아요. 예. 어? 아 도리님!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까도 보기했지만 넌 이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구나. 저는 손이 느려서 일을 빨리 못해요. 도니요 뭐 하세요? 잠이 안 와서 산책. 보통 산책을 밖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별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되는데 그만하고 쉬어야지 않을까? 무리하면 몸에 안 좋아. 아 괜찮아요. 이것만 정리하면 다 끝이니까요. 으쌰 으쌰 하면서 예. 아이 참 왜 손이 안 닿는 거야. 오! 오 뭐야 깨악해 도니만 괜찮아? 어, 피가 많이 나고 있잖아. 어, 괜찮아요. 팔에 좀 다쳤어요. 이쪽 올라가자. 응급처치 해야지. 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 왜 저래? 도윤이 몸에 제 피가. 이런 상황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 저 뭐야? 도윤님? 어. 헐. 어! 설마 그랬던 거구나. 이제서야 깨닫다니. 왜 그러세요? 지금 많이 아프지? 어? 어? 지금보다 더 아파줘야 할 거야. 무슨 말이세요? 그럼 무서운 거 어? 어허 이게 지금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일단 설명을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Say goodnight. 그리고 고마워 다 니 덕분이 하면서
허허, 사라진 하녀.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관계였자 동시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와인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퍼뜩 오래된 피냄새에 맡고 조금 정신이 들었다. 허허, 다니엘이 갑자기 왜 하녀의 주위가 뭐가 있었길래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그 짧은 순간 뭐가 사람을 부추길 걸까? 이 관객의 진실을 맞는 걸까? 그게 정말 실제 일어난 일일까? 아니 사실 이 모든 게 정규와 꿈인가? 오! 깨진 병원에 뭔가 있었는데 뭐야? 다니엘 방 열쇠? 아하, 오케이 알았어. 이게 다니엘 방 열쇠, 다니엘 방 거기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이거는 제 추측에 의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다니엘이 아까 내가 요기했던 시네스의 내용을 보자면은 그 다니엘이 그 한혈을 죽였잖아요. 이 한혈의 주인공에서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까 내가 할아버지 있죠. 예. 그 다니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빙의를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던 걸 확실한 건데 보아니까 아무래도 그 다니엘의 육체를 빙의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죽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어허. 나 여기 있어. 에드가 일러퍼 모레라 주에서 날짜를 며칠 했으니 이게 나.